보호망과 함께하는 일단 제가 두 병만 가입할 수 있는 찢어서 혼합설계 대표주자 쥐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재가급여 L사생명 20년 나 90세 만기와 A생명이 또 재가급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주계약은요 L사생명은 중증침해 생활자금 예전에 20만원 40만원이었다가 5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증침해 CDL 3점 받으면 최소 36회는 보장해주지만 종신토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온다. 하지만 중증침해 걸리면 통계치에 의하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그 A생명도 중증침해 진단금이 500만원 나오고요. 이 두 개로 믹스해서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L사생명은 재가급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달 30만원씩 90세까지 나오고요. 반대로 H생명이나 몇 군데는 진단받고 딱 10년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90세까지 평생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1세 이상은 매달 20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A생명은 일단은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이런 식으로 보장이 돼요. 웬만한 회사들은. 그래서 매달 20만원씩 10년간 보장이 되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매달 50만원씩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1, 2등급. 그래서 1, 2등급 받게 되면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부터 5등급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20만원만 지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급여 L사랑 그 다음에 A생명을 같이 가입하면 일단은 1, 2등급 받으면 8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 5등급 나오면 L사 30만원 그리고 A사 20만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쪽으로 많은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납입 면제는 중증침해 시에 L사생명은 그리고 A생명은 50% 장애 상태나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받아도 즉 5등급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납입 면제 측면에서는 A생명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기타는 만기 이전에 사망 시에 책임준비금 그래서 사망 전에 사망하면 거의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돼서 웬만한 납입한 보험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는 55세 여성 기준으로 29,680원대 A생명은 등급받기 전 사망했을 때 책임준비금 등급받은 후에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50만원 혹은 20만원이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보험료는 21,640원 이 두 개 같이 가입하면 거의 5만원으로 일단은 장기화 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받으면 50만원 1, 2등급 받으면 80만원 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55세 기준인데 60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60세 기준은 L사생명 역시 기본계약 중증침해 CDR 점수 3점 시에 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A생명은 500만원 역시 똑같습니다. 재가급여 매월 30만원 기존의 55세와 똑같고요. 61세서부터는 매달 3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으로 축소가 되겠네요. A생명은 1, 2등급 시에는 50만원 10년간 1등급부터 5등급 시에는 20만원 지급이 되겠다. 그래서 위에 보면 1, 2등급부터 5등급이 20만원이니까 1, 2등급 받으면 70만원 나오겠네요. 납입 면제는 L사생명은 중증침해 시에 A생명은 50% 장애 상태나 장기화 등급 1등부터 5등급 받아도 이제 납입 면제가 된다. 기타는 만기 이전에 사망 시에는 역시 책임준비금 20년 이후에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요. A생명은 등급 받기 전에는 책임준비금 등급 받고 나서 보험금 받으면 책임준비금이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거의 6만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55세는 5만원대 그리고 60세는 만원 비싼 60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분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거든요. 남성은 같은 나이대 여성이랑 만원 정도 더 저렴해요.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다 보니까 재가급여는 평균 수명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여성분들이 만원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